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집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쉬는 날, 미아의 밀착 24시간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치만 저는 이제 다른 분들처럼 그런 감성 브이로그 같은 거 시도는 많이 해봤지만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성공! 거래 성공! 아니, 오늘 그래갖고. 늦지막히 일어났어요. 왜냐면 어제 그 이어즈앤 이어즈로 정주행을 끝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가보시죠. 야, 잡아라 이놈아. 슝슝슝. 네, 그럼 일단 아침을 먹어볼 텐데 저희 고피디님은 요즘 작곡에 빠지셔가지고 곧 모차르트가 될 예정입니다. 어제 키보드도 사셨어요. 아무튼 오늘은 아, 물론 손은 씻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원래 바게트를 사고 싶었는데 바게트가 없어가지고 치아바타를 샀거든요? 바게트도 좋아하지만 이 약간 슴슴한 듯 이 쫀득한 치아바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치아바타 샀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자, 치즈, 올리브 치아바타고 여기다가 곁들여 먹으려고 하는데 저 뚜껑 좀 열어주세요. 이거는 알미또 스윗 체리 페퍼인데 이게 토마토 같지만 토마토가 아니고 그 약간 파프리카 같은? 미니 파프리카 같은 거에 크림치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청 새콤하면서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일에다가도 찍어 먹고 얹어도 먹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약간 너무 부드러운 빵보다 약간은 딱딱한 듯 질긴 듯한 그런 빵 종류에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치아바타 그게 막 질기진 않은데 약간 쫀득한 느낌이어서 너무 맛있고 이거는 폰티 선드라이 토마토. 이거 치즈퀸이라는 쇼핑몰에서 샀고 이게 완전 말린 거랑 세미로 말린 게 있는데 두 개가 식감이 완전 달라가지고 좋았어요. 얘는 완전히 꼬독꼬독한 느낌이고 세미드라이는 육즙이 빵 터지는 느낌. 따라. 네, 뭐 사실 평소에 딱히 여기서 밥을 먹진 않습니다. 저는 거의 침대 아니면 컴퓨터 책상에서 밥을 먹지만 제가 짐을 하도 늘어뜨려놔서 먹을 데가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먹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저거 편집 마무리해가지고 오늘 아주 하나 올릴 것이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뒤져볼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올려보고 설거지 좀 하고 오랜만에 좀 빨래도 하고 청소를 한번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럼 편집을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저는 편집을 하고 나니까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는 아니고 이 밀린 빨래를 제가 맞다 이거 아까 놀다 말았구나. 밀린 빨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래는 아니죠. 빨래를 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좀 봐줘.
나갔다 와서 요즘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일단은 솔직히 올리브영에서 새로 샀던 그때 그 핸드워시 있죠? 그 핸드워시를 이용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 라이브 인미아 때 정확히는 택배가 왔다죠. 택배가 왔다 했을 때 보여드렸던 모디 스파 버블 푸쉬 샴푸 제가 이걸 사봤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발에 거품이 나가지고 뭔가 풋사과 향이 되게 푸앙 나는 느낌? 그래서 발을 이렇게 손으로 안 해도 돼가지고 편해서 이걸 씁니다. 너무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너무 귀찮은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찮은 관계로 저의 브이로그는 이만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원래 같으면은 제가 3중 세안을 하는데 오늘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클렌저로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사랑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네오젠 로즈패드입니다. 굉장히 촉촉하기 때문에 밤에 완전 꿀템이죠. 사실 요 로즈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많이 좋아하는 템이고 너무 많이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겨울 수도 있지만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저 미아마켓에서 앵콜 진행을 했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도 실제로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저의 최애템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촉촉하고 평소에는 사실 그냥 저걸로만 바르고 팩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또 이제 나를 위한 그런 쉬는 날 24시간 밀착 브이로그인 만큼 제가 좋아하는 스페셜 아이템 한번 써보려고 해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올령 하울 때도 완전 강추했던 웰라쥬 그 중에서도 새로 나온 리얼 비타민 토닝 리얼 비타민 토닝 원데이 키트 저도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오늘 혀가 매우 꼬이네요. 아무튼 아 그리고 뭐 이건 깜짝 스포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네오젠 로즈패드 너무 많이 좋아하고 미아마켓 탈 때도 첫
때도 그렇고 앵무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 너무 좋아해 주시고 지금도 사실 또 안 하냐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신템이 나옵니다. 와, 최초 공개 보이세요? 이게 뭐냐? 네오젠 더마로지 히알글로 로즈 에센스입니다. 저 로즈 패드 안에 꽉 짜면 나오는 에센스 있죠? 그거 농축에. 네오젠 분들 정말 배우신 분들이에요. 아, 이게 로즈 패드 좋다는 후기가 많고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마켓 이용하시면서 진짜 폭주, 간증이 폭주하는 만큼 그 아예 농축액을 이렇게 에센스 형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자세한 거는 지금 계속 브랜드랑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아마켓에서 최초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 혜택으로다가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요거 오늘 요걸로 한번 오랜만에 해볼게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저는 그냥 요 통에다가 그냥 바로 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손바닥에다가 할게요. 가벼운 친구고 요거 경쾌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녹는데 안 보이네요. 이런. 전 요거 아까 보니까 이게 6,000원이란 말이죠? 이거 조금만 한 방울만 흘려도 이거 내 1,000원 소중한데 피 같은 1,000원.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방울도 놓치지 않게끔 얼굴에 도톰이 목까지 화장품 아낄 바에는 내 얼굴을 더 아껴줍시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얼굴에 매우 남김없이 발라줍니다. 간단한 데일리 나이트 루틴 끝. 별거 없어요. 뭐 오늘 그냥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아. 뭐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이 정도로만 합니다. 저는 사실 단계를 많이 쓰지 않아요. 굳이 내 피부가 이제 토해낼 정도로 많이 바르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줍니다. 로즈 패드와 웰라주의 환상 조합.